중국 지방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어긴 사람들의 신분을 노출하고 거리를 행진하게 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남부 광시장족 자치구 징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베트남에서 밀입국을 알선한 용의자 4명에게 이런 조치를 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당국의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문화대혁명 시기 흔했던 일이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